마음 가득 그리움이 차오를 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시사철 소금꽃 피는 항아리에는 허기진 마음 채워주는 맛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실 나오는 바로가 돼가 실이 나오는 거야 이거. 허기진 마음 달래준다는 그 집 항아리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지리산을 병풍 삼은 경남 산청. 골 깊은 산골 마을에 가을이 깊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장독대 돌보느라 마음이 바빠지는 부부가 있는데요. 이 동네 항아리 부자 노재천 최진숙 씨 부부는 10년 전 남편의 고향으로 귀향해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소금꽃이 지금은 이게 겨울 되니까 없어지네요. 이게 완전 고드름처럼 이만큼 여름 되면 나오거든요. 소금꽃이 피는 걸 보고 이 항아리가 항아리가 정말 이거 숨을 쉰다, 공기가 통한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숨 쉰다는 거를. 장 도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소금이 나와요? 소금이니까 소금이 나오죠. 야도 소금이에요. 안에 소금이 들어있어요? 네. 이게 이댁에선 항아리에 소금을 보관하시네요. 깔아놨어요. 이 소금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한 10년? 10년은 좀 넘었을 건데. 10년 정도 됐나 보다. 주조장에서 구해온 100년 넘은 항아리는 매년 이렇게 소금꽃을 피워내고 있다는데요. 소금꽃 피는 항아리 참 신기하죠. 이쯤 되니 이 집 장 맛이 궁금해집니다. 매년 새 장을 담그다 보니 항아리 수만 100여 개, 지도가 필수라죠. 이래 어떤 도객기 몇 년도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 중에서도 보물처럼 아끼는 장은 이 집으로 이사 오던 해에 담근 된장. 여기 2014 된장 가득 이제 1분의 1 해놨죠. 된장 한독 가득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네, 주인장 정성 덕분에 된장이 굳은 것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네, 예, 된장이. 된장. 짜지 않고 맛있죠. 증발이 많이 되면 굉장히 짜거든요. 근데 그리 많이 짜지 않죠. 네. 이런 기술을 누구한테 다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한테요. 어머니는 저는 친정에서만 갖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걸 안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된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딱 바로 딱 받은 내 솜씨 그 맛이에요. 네. 부부는 오늘 직접 농사지은 햇콩으로 청국장을 만들 참입니다. 씻는 거는 제가 씻는데요. 이제 삶는 거에서 모든 전 과정은 남편이 다 해요. 삶는 과정. 콩 삶을 때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요. 네. 콩 삶는 날에는 기도를 하고 나온다는 남편 노재천 씨. 햇콩으로 만드는 청국장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이젠 남편과 아궁이 불과의 싸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보기 참 힘듭니다. 시간 맞출 힘들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콩을 삶을 때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콩이 끓거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불을, 센 불을 넣고, 자, 끓고 난 다음에는 약불로 해가지고 뜸을 들여야 돼. 그래서 6시간 동안. 제가 좀 안 됐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가을의 시간이 겨울로 흘러갑니다. 콩이 뜸드는 사이 부부는 감밭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잎이 이리 싱싱하네. 날씨한. 아니 아직 이리 잎이 싱싱하면 좀 딸라면 아깝다 그제. 감농사 참 잘 짓습니다. 아니 정말 감이 너무 좋다. 아 이런 거는 까다노. 오늘도 자연이 주는 선물이 한가득입니다. 그러고 보면 햇빛, 물, 뭐 공기 이런 귀한 거는 다 우리가 공짜로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진숙 씨는 이 선물들로 식초를 담근다죠. 여기는 식초를 이제 감식초를 1년 이제 지금 이렇게 떠서 독에 항아리에서 숙성을 해요. 보이면 이제 퍼서 여기다가 모아요. 맵죠? 쉬죠? 오, 숨을 쉬었어 여기. 네. 감식초를 이제 1년 동안 이래 뒀다가 뜨거든요. 이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아리로 갈 거예요. 매년 감식초를 담그다 보니 전용 장독대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감식채 초막이. 네,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독에서 이제 자발효 하거든요. 아시아. 느릿느릿 흘러가는 늦가을의 오후. 아참, 콩은 잘 삶아졌을까요?